인하대학교와 한양대학교의 경기 이곳 인하대학교 체육관에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4번의 레프트 포지션의 차지원, 5번의 역시 레프트의 박광휘, 9번의 센터 송원근, 15번의 레프트 문종혁, 3번의 센터 최진성, 젤리베로 5번의 구자혁 선수가 첫 서브 목적타 올려주고 이번엔 왼쪽에서 퀵업은 들어갔습니다. 플랫업 구자혁 받았고요. 유성주의 왼손 공격 들어갔습니다. 15번의 4학년 문종혁 강하게 서브에이스 동점. 역시 강하게 리시브 됐습니다. 왼쪽에서 들어갔어요. 홍상혁 살짝 플랫업, 이것이 리시브가 되지 않으면서 서브에이스. 오른손으로 서브 들어갔고 이번엔 뒤쪽을 봤어요. 블러킹 성공. 홍상혁 10대6 역점차. 이번에 서브에이스 최진성. 최진성의 서브 이번에 연타로 안쪽에서 에이석도, 그러나 블러킹 홍민기 깨 띄우고 강하게 때립니다. 리시브 불안했죠. 다이렉트 킬 문종혁. 역시 강하게 이번엔 연타로 날려봤습니다. 뒤쪽에서 차지원이 성공합니다. 왼손으로 날려봤고요. 뒤쪽에서 백에이로 차지원의 득점. 목적타 서브 최진성 왼쪽을 봤습니다. 그러나 블러킹 성공 한국민. 그리고 강하게 최진성 뒤쪽에서 백어택 디그 성공. 이번에 차지원의 백어택 블러킹 터치아웃. 강하게 왼쪽에서 홍상혁 그리고 블러킹 성공. 교체에 들어왔던 천창범 스톱 리시브 됐고요. 최진성 유성주를 선택합니다. 득점 성공 23대22. 연타로 유성주를 받고요. 그대로 다이렉트 킬 밀어넣기 어택 커버. 다시 한번 최진성 왼쪽 홍상혁을 받습니다. 블러킹 득점. 왼쪽을 노렸고요. 최진성의 선택은 홍상혁을 받습니다. 그러나 나가면서 인하대학교의 득점 27대25로 1세트는 홈팀 인하대학교가 차지했습니다. 인하대학교 섭 이호건 리시브 됐고요. 그대로 에이석공 들어갔습니다. 서브 준비합니다. 뚝 떨어졌죠. 이호건 왼쪽을 받습니다. 그대로 성공 한국민. 왼손으로 강한 섭 한국민을 받죠. 오른손으로 공격 들어갔습니다. 리시브 됐고요. 에이석공 그대로 이병준의 공격. 홍상혁 강하게 서브에이스 동점. 홍상혁의 서브 그대로 넘어왔죠. 뒤쪽에서 왼손으로 공격 성공 류성주. 이번엔 강하게 그대로 넘어왔죠. 역전 찬스 이호건의 재치있는 플레이. 오른손으로 이호건 그대로 그러나 블러킹 성공. 홍민기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낮고 빠르게 올라왔죠. 이호건이 간신히 살렸고요. 백어택으로 연결했습니다. 리시브 됐고 이번엔 왼쪽에서 역시 디그 성공. 한국민 세팅 차지원 쪽 밀어넣기 연타 역시 디그 성공. 백으로 연결 블러커 터치아웃. 자리를 정했고요. 그대로 뚝 떨어지는 플랫업 이호건 백으로 연결 차지원 개인 시가차 문종혁이 얻어냈고요. 그대로 밀어넣기 이호건 이번에 왼쪽으로 한국민의 득점. 연타로 개인 시간차 문종혁 천창범의 서브. 자 서브에이스 이 공을 받지 못했습니다. 허를 찔렀어요. 20대20 동점. 강한 서브 나갔습니다. 최진성 김웅비를 노렸고요. 리시브 불안했습니다. 차지환이 날아오릅니다. 디그 성공 끝낼 수 있을지. 그대로 밀어넣기 디그 성공. 강승현 그러나 여기서 인하대학교의 범실로 한양대학교가 2세트를 가져옵니다. 25대22. 왼쪽에서 이동 공격 디그 됐고요. 그대로 넘깁니다. 최진성 왼쪽에서 공격 역시 디그 성공. 끝까지 알 수 없는 상황 차지원이 마무리합니다. 인하대학교의 득점 1대0. 홍민기의 날카로운 서브 리시브 불안했고요. 백에이로 차지원 그러나 블러킹 성공 문종혁.
뚝 떨어지는 서브 최진성 그대로 A석공 연결해봤습니다만 여의치 않았고요. 구자혁 문종혁을 받고 차지환의 딕 그리고 공격 치열합니다. 뒤쪽에서 백어택 어택커버 이병준 어딜 보죠. A석공 블록킹 어택커버 차지환 왼쪽에서 한국민 꽂힙니다. 이나대학교 득점 그리고 강하게 때립니다. 뒤쪽에서 차지환 뚝 떨어지죠. 홍상혁을 받고요. 최진성 왼쪽 밀어넣기 그러나 블록킹 성공 한국민 왼손으로 백태 맞고 넘어왔습니다. 뒤쪽으로 이동 공격 빼기 송원근의 득점 오른손으로 강한 섭 리시브 살짝 불안했고요. 오른쪽에서 한국민의 공격 유성주가 올려져 있고 왼쪽입니다. 홍상혁 밀어넣기 살려냈습니다. 김웅비가 날아올랐고 어택 커버 이번에 차지원의 백어택 블락카 터치아웃 리시브 살짝 불안했고요. 류성주의 세팅 홍상혁의 스파이크 아웃라인 바깥쪽에서 이상혁이 건드렸습니다. 여기서 강하게 들어갔고요. 끝낼 수 있을까요? 차지환이 마무리했습니다. 3세트 25대 20으로 차지환의 스파이크로 마무리하면서 이호건의 서브 여기서 들어갔네요. 호흡이 맞지 않았어요. 서브 에이스 2대 1 그리고 서브 준비하는 차지환 목적타 섭 오른쪽에서 류성주 블락킹 성공 박광희 이번에 귀거픈 어택 커버 됐고요. 나갔습니다. 연속된 이나대학교의 득점 역시 플랫 서브 다이렉트 킬 박광희 6대 1을 만듭니다. 차지환의 서브 리시브 불안했고요. A석공 어택 커버 최진성 그대로 넘어가지 못했고요. 이나대학교의 찬스 왼쪽에서 박광희 연속 3득점 리시브 불안했어요. 그대로 다이렉트 킬 이호건의 서브 최진성 이번엔 왼쪽을 택했습니다. 득점 성공 14대8 6점 차 박광희 리시브 이호건 그리고 차지환 뚝 떨어지는 플랫업 리시브 불안했고 왼쪽에서 조상빈 블러킹 네트 맞고 행운의 득점 서브 에이스 깔끔하게 한국민이 마무리합니다. 20점 강하게 서브 에이스 분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홍상혁의 서브 다시 한번 홍상혁의 서브 리시브 불안했죠. 이호건 중앙 파이프 공격 막아냈습니다. 박찬웅 김웅비가 날아올라서 리시브 됐고 왼쪽에서 공격 블러킹으로 마무리합니다. 한국민 그리고 여기서 서브 에이스 극적인 드라마 이렇게 써집니다. 25대 17 이나대학교가 4세트를 가져오면서 오늘 경기 3대 1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